우리 한국 사회를 근대화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룩된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스노우는 정말 이번이 처음이에요.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이 제가 생각하건대 아주 압축적으로 근대 철학을 다 깨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그렇게 배움이 많진 않은데 제가 생각하는 지식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성성, 양성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번 20분 동안 해석을 해볼게요. 아마 이런 해석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뭐 문제를 느낄 수도 있고 또 뭐 새로운 어떤 것들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분 동안 다양하게 알파를 숨겨놨으니까요. 찾아보세요. 주제가 있고 제가 그 주제에 따라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저는 젠더 메이크 오버라고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메이크 오버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뭐죠? 뭐 화장하고 예, 또 성 예. 그러니까 젠더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90년대 이후로 트랜스 젠더로 일을 하셔서 근데 저는 그 젠더를 한번 메이크오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메이크오버하면 젊은 여성들이고 학생들이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죠? 예쁜 구두예요. 지금 색깔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꽃핑크라고 하고요. 실제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에요. 근데 보시기에 어떤 신발인 것 같아요? 저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갈 것 같은가요? 예? 아까 그 투썸 플레이스 거기 갈 것 같은 신발이에요. 근데 저는 이 신발을 신고 주로 사적인 일을 하는 데를 돌아다녀요. 뭐 제 집 앞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공적인 일을 할 때 신는 신발은 살짝 메이크 오버를 해서요 이렇게 신어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워커예요. 워커인데 그 제가 공적 영역에 갈 때 뭐 선생님들이나 학생분들 저를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의 젠더가 여성으로 보이시죠? 네. 의심하는 눈길도 살짝 보이는데 네, 저는 여성인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그 여성성을 가지고 제가 사적 영역일 땐 전 이렇게 놀다가 공적 영역을 갈 때 소위 말하는 워커를 신는데요. 그 워커 중에서도 힐을 신어요. 제가 키가 무척 아담한 편이라 특히 그리고 저는 강연을 하러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크신 분들 사이에서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지금 메이크 오버 하기 위해서 제가 워커 힐을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에 대해서 우리가 메이크 오버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워커 힐이 굉장히 유행인데 그거에 맞춰서 또 유행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트렌치코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트렌치코트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트렌치코트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입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남성 장교의 그 방수로 된 옷이 트렌치코트고 그것이 우리 사회 맥락 속에서 이제 요즘은 여성들이 입는 여성들이 입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는 사실 제가 지금 워커를 신었는데요. 80년도에도 저는 워커를 신었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남성 문화가 있었던 그 남성 중심적인 대학에서 여성이었는데 워커를 신고 다녔어요. 아까 보여줬던 워커 힐은 아니죠. 정말 남자 워커. 그걸 신고 다녔어요. 그렇게 그 남성 워커를 신을 때만이 그 사회에서 제가 동료로서 인정이 됐었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 동료가 아니라 여자로 피싱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그 제 여자 동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아까 선생님들이 쭉 얘기했던 비판들을 저한테 했어요. 넌 네가 여자임을 입고 있느냐? 넌 여자인데 그 여성의 아름다운 가치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너는 워커를 신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불과 한 20년 뒤에 워커를 신었다고 해서 너가 너의 여성성을 부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젊은 친구들 그런 얘기를 누가 만약에 한다면 구리죠. 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여성뿐만 아니라 소위 여성이든
그러니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트렌치코트는 뭐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해 들어가면서 지금은 뭐 저기에 뭐 요즘 유행하는 야상? 야상을 보고 넌 또 군사문화에 패싱된 너도 불종의 삶을 사는 여성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야상을 하나의 패션으로 이해를 해요. 다양한 가치로 이해를 하는데 전 또 80년대 야상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제 여자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너의 여성성을 부정하느냐? 그리고 남자친구들은 저를 그때 여자로 보지 않고 동료로 봤었죠. 그러니까 이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코드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메이크 오버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읽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그 제가 압축적으로 이 철학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젠더라고 하는 것이 젠더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젊은 세대들은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더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더 나가서 소위 말해서 본질적으로 부여받았다는 생물학적인 몸이라고 표현되는 섹스 이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본질적인 것인가? 그 몸에 부착되어 있는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 그거 정말 그렇게 본질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논쟁이 많은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패션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행동 문화 등의 그 유행하는 방식 양상을 패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젠더는 아까 뭐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원을 따져보면 유럽에서 명사로 분류되었던 어떤 체계 중에서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 중성형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해서 젠더라고 원래도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었다라고 생각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젠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 중에 여성 젠더, 남성 젠더라고 분류했던 것도 그 이전의 어원들을 따져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더 가서 섹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보여지는 그대로가 아닐 수 있다. 아까 분홍색 그 꽃 코사지가 달린 신발은 누가 봐도 자신의 여성적 섹슈얼리티를 강하게 드러내고 그런 그 드러내는 코드로서 그 슈즈를 신고 가는 건 마치 신데렐라의 슈즈처럼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다. 아까 섹스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원을 따져보면 세코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세코는 투컷, 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였는데 인간이 너무나 하나로서 여성성, 남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양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신의 권능에 도전하고 있는 그 인간을 바라봤던 신이 신의 권능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그들의 힘에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투컷 잘라서 하나를 이름하여 여성이라고 하고 하나를 이름하여 남성이라고 했대요. 이게 이제 그리스 향연에 나오는 얘기죠. 플라톤에. 근데 그냥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눠서 권력을 위치를 시킨 거죠. 나눠서 남성에게 여성을 통치할 권한을 줌으로써 인간의 힘을 반분시키고 그리하여 신의 권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신화의 어떤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여성성, 남성성으로 나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자연스럽지 못한 거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생물학적이고 본질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뿐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젠더가 생물학적 성에 근거해서 여성이라고 하는 성,
태어났을 때 뭐 누가 봐도 고추를 달고 나온 건 남성이고 고추가 없는 아이는 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건 그 여성의 몸, 남성의 몸에 따라서 젠더가 구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신체의 그 어떤 형상, 신체의 어떤 특질, 본질에 기초해서 그것을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이제 저는 더블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더블 체계가 그동안에는 여성과 남성이 있었지만 아까 그리스 신화처럼 사실은 평등하지 않았고 여성과 남성이 위계관계에 있었다. 자 이제 위계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걸 평등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페미니즘이 주장했던 바이고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 기준인가? 무엇이 더 높은 것인가 낮은 것이냐에 따라서 이 평등의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었죠? 그동안에는 남성이 기준이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성은 자궁을 가지고 있는 몸이었지만 실제로는 남성보다 부족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의 목표가 내가 여성으로 살 것이냐 인간으로 살 것이냐. 그때 인간의 기준은 명백하게 남성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평등한 관점에서 여성의 가치도 중요하고 남성의 가치도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힘을 가지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광대해지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봤었던 거고 그건 진보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관점 때문에 세계가 많이 변한 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보자라고 하는 한 인간이 태어났어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986년도 그리고 이제 발표된 건 1990년도에 버틀러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이자 그 철학자예요. 이 철학자가 우리가 젠더라고 하는 게 개념도 없을 때 젠더라고 하는 개념으로 세계를 해석했던 것처럼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해석의 과정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젠더를 하나의 원형으로 둬요. 오리진. 즉 여성적 젠더. 여성적 젠더의 오리진이 있는 거예요. 남성적 젠더의 오리진이 있어요. 모든 여성은 그 오리진인 여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남성은 그 오리진인 남성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주체로 만드는 거예요. 여성 주체, 남성 주체로 만드는 걸로. 근데 이 원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험적으로 주어진 그 원형이라고 하는 건 그걸 모방할 때는 어때요? 똑같지 않죠. 같은 노래를 뭐 나가수에서 뭐 인순이가 부른 거하고 나도 가수다에서 제가 부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같은 노래도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형을 변형시키죠. 그래서 그런 원형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래서 한 2000년 정도 그 원형에 대해서 모방, 수많은 모방을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긍정적 가치로서의 여성이 뭐냐? 아까 긍정적 가치로서의 여성이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따뜻하고요. 전 잘 웃어요. 정말로. 친절하잖아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죠. 그 수평적 관계를 수직화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지만 누구 하나를 밟고 성공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 이게 그 여성적 가치고 여성적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따뜻한 배려, 이게 여성의 것이에요. 여성의 것으로 패싱된 거죠. 자, 그럼 남성의 것,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요. 무척 공격적이에요. 제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정이 여치 않아서 한 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나마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딱 대학을 들어가니까 80년대였는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시커매. 그 대학이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대학이에요. 이름만 대면 아주 아 쟤네들 라고 하는 그 남성성이 강한 대학에 제가 국어국문학과였는데 국어국문학과 하면 제가 아까 저 신발이 가졌던 이미지처럼 여자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어 선생님들 그래도 그나마 여성이었으니까 갔어요.
75명 중에 여성은 딱 13명.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였어요. 뭐 오래간만에 그 상아탑에서 낭만도 꿈꾸니까 남자 많은 거 괜찮아. 들어갔는데 제가 요즘 말하면 뭐냐면 여자 예비역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낭만 꿈꾸러 가도 그들은 나이 많은 선배 같은, 선배도 아닌 것이 선배 같은, 게다가 걔네들은 그야말로 이제 눈 깜빡깜빡 세상에 막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때 저는 직장 생활로 달고 다른 선배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 여자도 아닌 것이, 그 집단 내에서 저는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젠더를, 저의 젠더, 이전에 제가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젠더를 그 공간에서는 트랜스해서 소위 말하는 남성적 가치를 나의 가치로 하면서 막 한 4년을 보냈어요. 졸업을 할 때 제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난 좀 진짜 선배 누나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나 누나 맞아. 뭐냐면 저한테는 누나도 아니고 그 이상한 모호한 트랜스도 아닌 뭔가 융합적인 예외적 여성으로서 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예외적 여성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너희들이 나를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보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80년대 아주 뭐 그 장렬했죠. 민주화 투쟁이 있고 거기 또 데모 심한데 또 국문과 나름대로 막 지성 이러면서 데모 심하게 했던 그 공간에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는 남성적으로 활동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소위 말하는 남성적 가치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었어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를 남성으로 피싱했어요. 뭐냐면 능동적이고 이성적이고 사회 분별 있는 거는 남자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성적 가치, 남성적 가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가 과연 여성적인 거야? 그게 과연 남성적인 거야? 왜 똑같은 내 안에 있었던 능동성은 남성으로 피싱되고 나의 부드러움은 여성으로 패싱돼서 나를 분열시키고 있는가. 그럴 때 저는 들어간 게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분열된 자아로 저를 봤겠지만 저는 사회가 분열된 거죠. 저를 통해서 사회가 이미 분열되고 있구나.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똑같은 신발도 다른 관점에서 지금 다 읽으셨을 거예요. 20대 여성들은 지금 아까 그 분홍색 플랫트 슈즈를 어떻게 봤고 또 다른 남성들은 어떻게 봤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내가 사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도 있지만 사회가 나를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제가 또 사회를 보는 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버틀러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이라고 하는 건 사회에 따라 젠더가 많이 변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자꾸 패싱되고 있는 건데 그 젠더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마치 우리 사회에서 뭐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어요. 핑크 렌즈를 끼는 거하고 똑같아요. 핑크 렌즈가 뭔지는 아시죠? 사랑을 하면 눈이 우리나라 말로는 코코풀이고 걔네들 서양 애들은 그걸 갖다가 예, 핑크 렌즈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젠더의 안경을 끼고 날 보면 나의 섹스도 젠더의 안경에 그 빛깔에 맞춰서 보인다는 거죠. 그 섹스가 과연 젠더와 그렇게 합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섹스는 과연 고정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 무수한 사례가 있어요. 아까 이태광 선생님이 그러셨죠.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섹스가 고정되지 않았다라는 걸 증거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있어 왔어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임신을 한 상태예요. 비만이 아닙니다. 지금 생명을 잉태하고 있고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모성적 가치로 첫 번째 아이가 아닌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남성으로 보이시죠. 남성으로 보이실 거예요. 왜? 턱에 수염이 있잖아. 턱에 수염도 있는데 배가 있어. 배가 불렀어요. 임신 상태고 두 번째 임신이고 그 옆에 또 한 남성이 있죠. 이 둘은 부부예요. 뭐야 도대체 이건. 이건 도대체 뭐냐고. 이런 예외는 도대체 뭘까. 근데 이 분은 지금 임신한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 여성으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랜스젠더 했어요. 자기의 그 내면 그리고 외향조차도 사실은 여성적 기준에 맞지 않아. 그래서 여성적 기준에 끊임없이 맞추려고 했는데 포기됐어요. 도대체 여성적인 게 뭐냐. 그리고 나는 그거하고 나하고 잘 맞지 않아. 나의 신체와 내면이. 그래서 이 사람 뭘 선택했냐면 사회가 어떤 여성을 어떤 남성을 성으로 선택하는 거와 다르게 아까 얘기했죠. 제가 사회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의 성을 바꿨어요. 사회적 시선 다르게. 즉 그래서 남성으로 트랜스 했어요. 근데 남성으로 트랜스 했는데 자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왜? 내 몸의 긍정을 난 부정하고 싶지 않다. 내가 남성적 사회로 젠더화 된다 할지라도 내 몸 안에 있는 그것들을 부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아까 보면 예외적 여성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보면 괴물이 탄생한 거죠. 이 새로운 괴물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이 괴물이 있어요. 이제 한 명이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분은 한 명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 두세 명 되더라고. 계속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세 사람이 지금 다 같은 사람이에요. 네, 가운데 사람, 이 그 청년, 그리고 저기 여성. 다 같은 사람이에요. 소년으로 태어났다고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한테. 근데 자기는 자라면서 청년이고 싶지 않았어요. 남자 같지가 않은 거야. 자기 그 내면과 몸이 실제 몸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남자처럼만 행동했어요. 그리고 남자처럼 메이크업을 했어요. 자기 그 젠더를. 근데 자꾸 이 사람이 그 내부에서 나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았어요. 아니라고 하면서 소위 말한 트랜스젠더처럼 행동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XXY 염색체를 가진 영국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31살 된 이제 지금은 여성인데 우리는 염색체가 어떻게 XY라고 구성해? 남자 XX, 정자 XY. XX 만나면 여성, XY 만나면 남성.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그 분류 체계밖에 없었기 때문에 XY로만 우리는 인간을 봤던 거예요. 근데 실제 과학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발달하면서 분석을 해본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뭔가 보니까 X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이건 뭐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예외적으로 볼 수 있고 이걸 이전엔 질병으로 봤어요. 왜? 정상에서 벗어났으니까 너 질병. 근데 이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성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신체도 이전의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그 코드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어요. 그 신체는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다른 그 내면의 다른 흐름은 또 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게 소위 말하는 아까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테스토스테론 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남성 호르몬. 그리고 에스트로겐 하면 여성 호르몬. 아까 그리스어 얘기 나왔는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그리스어로 자극하다, 일깨우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기엔 남성이나 여성이란 말이 없어요. 즉, 이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은 근육, 이걸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무기력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강화되어 있어. 근데 이게 남성한테 더 많아요. 더 많다는 건 뭐예요? 여자에도 있다. 남성의 거의 대부분 10분의 1에서 10분의 2, 5분의 1 정도가 여성에게 있어요.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그 번역이 될 때 이 테스토스테론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때 그 남성 호르몬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냥 성 호르몬이에요. 성 호르몬 중에 이러이러이러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올 때는 뭐야? 뼈 튼튼, 근육 튼튼, 무기력하지 않고 집중력 강화된 거 남자야. 라고 해서 테스토스테론을 남성 호르몬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아까의 그 핑크 렌즈로 이걸 본 거죠.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어에서 봄의 여신 에우스토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봄의 여신의 역할은 뭐냐면 세포를 성장시켜. 그래서 상처의 치유가 많아요. 우리 여성들 상처 치유 잘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치유하고 있죠. 우리 몸을. 그것이 굉장히 남성들한테 놀라운 현상이에요. 게다가 없는 것도 만들어. 아기를 태어나게 하잖아요. 엄청난 그 치유의 능력과 생산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성, 봄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간단하게 쉽게 그냥 여성 호르몬 이렇게. 이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도 남성 몸에 10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있어요. 남성의 몸에 이 에스트로겐이 없으면 안 돼요. 남성의 몸에 에스트로겐이 없다.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 성장이 빠르지 않은 나이가 먹는 그 시점에 되면 이게 당연히 없어지겠죠. 어떻게 돼요? 심장, 혈관으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남성 심혈관 질환이 있는 남성에게 이 에스트로겐을 주입시켜줘요. 그리고 역으로 이 에스트로겐이 그렇게 세포를 활성화시키니까 암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암은 뭐야? 죽지 않는 세포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더 많으면 안 되겠죠.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실제한다는 거, 자연에 자연적으로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 우리는 자연적으로 읽지 않는다는 거. 렌즈, 핑크 렌즈, 젠더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데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몸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적 가치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남성적 가치가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단 하나 기준은 거기에 위계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기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뿐만 아니라 그런 기준이 꼭 필요한 거야? 우리 사회가 많이 진보화되고 사회가 고도화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외성을 인정해요. 옛날엔 절대 안 되라고 했던 그 비정상적인 것 하리수 때문에 트랜스젠더 가능한 얘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에서 하나를 인정해요. 다양성을 인정해. 근데 여전히 그 다양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의 위계화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는 거죠.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우리 문화 중심인데 다른 문화도 받아들일게 라고 하는 게 다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 위계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 또 그 고정성과 유동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정상성이라고 하는 걸 포기하면 된다. 저는 무엇을 정상으로 두었는가. 그동안에 남성이 정상이었다. 다시 엎어서 여성을 정상으로 두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사실은 과연 보편 타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의심해서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젊은 여성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로니모 작전, 빈라덴 사살 작전이죠. 그 사살 작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살 장면을 지금 노트북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 오바마를 비롯한 미국의 국무 주요 관료들이에요. 오바마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는데 이거는 2011년 5월 6일자 보도된 거고 그걸 또 한겨레 신문에서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던 거를 제가 신문에서 보고 캡처를 한 건데요. 실제 이거는 사진은 뭐예요? 사실을 찍는 거잖아요. 이거 이 사진 보여지는 사진의 사실은 사실일까요? 이게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 그 사진의 실제 모습은 이거거든요. 누가 있죠? 아까 사진에는 없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제 힐러리가 보이시죠? 힐러리가 있어요. 힐러리 그래. 이 작전,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지휘한 사람은 힐러리예요. 그리고 물론 오바마의 재가가 있었죠. 국무장관인 힐러리가 이 작전을 지휘했어요. 그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를 찍었어. 사진을 보도 자료로 그 미국에 있는 유대교 계열의 신문에서 아까 보도를 한 거예요. 그 이 사진의 진짜 핵심은 힐러리. 그러나 이 힐러리는 삭제됐어요. 힐러리뿐만 아니라 저 뒤에 조그맣게 저처럼 키리를 실을 것 같은 저 여자도 삭제됐어요. 삭제된 이유는
여성의 사진은 성적 암시를 줄 수 있다. 힐러리를 통해서 성적 암시를 받는 사람도 대단하죠. 60에 넘은 사람. 그 눈은 도대체 어떤 렌즈를 낀 눈이길래. 아까 제가 남성 중심 공간에 들어갔을 때 저를 그 공간에 있는 제 여자 그 동료와 남자 동료가 저를 이리저리 해체 분리하여 여성으로 패싱하고 남성으로 패싱하고 근데 그러는 과정 중에 제일 기분 나빴던 게 여성인 내가 남성에 의해서 여성적인 걸로 패싱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회에서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분이 나빴거든요. 굉장히 여성들이 유능해요. 정말로 미치겠어. 남자들이 지금 죽겠잖아요. 그렇죠? 이 똘똘하고 능력 있고 정말 악바리 같은 여자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악바리 같은 여자가 저렇게 뭐 저 작전을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그 중요성 진실과 무관하게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 안경을 끼고 실제 삭제시키고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여성성과 남성성, 양성성을 키우는 거 좋다. 그리고 그 차별을 없애는 거 굉장히 좋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걸 위해서 일로 매진하는 거 너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싱되고 있는 사회 구조를 보는 눈, 그것을 읽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것을 해석하지 않는다면 내가 열심히 했지만 어쩌다 우연히 능력 있는 나만 성공하는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